예,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요새 정치권, 정말 요새 정치권을 보면은요, 네. 우리나라 정치판은 정말 다이나믹하다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혼란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어떤 때는 흥미롭다고도 좀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뭐가 흥미롭냐면 발생한 사건이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야의 모습을 보면 그게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특정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여야가 그 정도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이 어떤 땐 정말 경탄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 제3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은 객관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측이 있어서 때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 정의당 장혜원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일단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지금 그 배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여기 가운데 있는 이건 국회의원 배지는 모든 예, 그건 국민들께서 알고 가장 있죠. 싫어하시는 예. 배지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건 4.3의 제주 아, 4.3. 4.3을 기념하기 위해서 4월에 좀 달았으면 좋겠다 하고 캠페인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4월 중에는 제가 달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최근에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준비되고 있어서 그 유가족 분들께서 직접 달아주신 거라서 떼지 않고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지가 가장 최신에 달린 배지인데요. 감각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천들이 뭐냐면 의류를 만들고 나서 남은 짜투리 천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만드신 배지인데, 근데 이게 다시 입다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입다 연구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생산된 의류들 중에서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재고들을 사실상 소각 처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소각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순환 경제처럼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입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달아주고 가셨습니다. 기후위기 쪽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굉장히, 계셔가지고. 다시 입다 연구소요? 네, 맞아요.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제 네. 대학교 동창 중에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맞아요. 그 많은 연구소들이. 이름이 재밌어요. 맞아요. 한번 검색해 근데 보셔도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4.3 유족분들이 만든 배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그쵸, 그렇죠. 4.3 그러면은 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4.3이 격이 낮은 기념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분개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 분개하셨지만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너무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최고위원이셨죠. 최고위원이죠. 그렇죠. 전 국회의원이시고 국회의원을 다시 하고 싶으신 분, 뭐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하시면 네, 되겠죠. 김재현 최고께서 말씀을 좀 가려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3 유족들이 여전히 진상규명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4.3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은 매우 부적절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징계를 논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동문투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보였던 입장이랑은 조금은 달라진 것도 같은 게, 처음에는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가 일부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어제 더잘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표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뭐 송영길 전 대표 사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입장 바뀌어졌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 녹취록의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도저히 이제는 이것을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인식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면 이것은 기획수사다, 내지는 뭐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논평들이 나가곤 했었는데, 이번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근데 무엇보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이 통화 내역, 예, 너무나 노골적인 내용들이 적시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자당의 의원들 가운데 뭐 20명 정도 되는 의원들까지 연루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느끼었기 때문에 어떤 태세 변환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그 싶습니다. 일부 녹취 보니까 송이라고 언급한 녹취 음성이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거를 송영길 전 대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의 영역이니까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 녹취록이 어디까지 이런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에게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몇 가지 내용들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사실 지적하는 건 뭐냐면 첫째 아니 그 보도된 녹취록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예? 네네. 검찰이 흘리지 않았냐. 이거는 의도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녹취가 어디 출처가 어디인지를 물을 수는 있죠. 하지만 명확하게 이 의혹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의혹이라서 당 대표 차원에서 사과를 한 의혹이라고 한다면 그 녹취를 검찰이 흘린 것이 아니냐 이것의 어떤 기획 의도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런 김대중 대통령처럼 금권선거의 희생자였던 리더가 있었던 그런 정당에서 이런 금권선거에 준하는 사실 금권선거죠. 금권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 더 잘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금권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아니 뭐 그 정도면 교통비나 뭐 식사값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미 지난 2008년에 박희태 전 의장의 사건 때 명확하게 그 시비가 가려진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게 뭐 관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법원의 명확한 판결은 그것은 관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 그런 유권자들에게 오고 간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인 것이지 그것을 뭐 교통 비다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국민들 앞에 그 어떤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국정조사를 뭐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도 실효성과 범위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 대표 올 거라고 보세요? 오셔야죠. 오지 않으시는 것은 사실상 도피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은 정말 모르고 무관한데 자신이 옴으로써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던 것이 당연히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선거가 누구의 선거였습니까? 송영길 대표 당대표 선거에서 일어난 비리이기 때문에 그런 비리가 이렇게 국민 앞에 드러난 이상 곧바로 달려와서 그것이 설령 도의적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려와서 그걸 책임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것을 또다시 어떤 정치적인 계산 속에 넣어서 지금 오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 극단적 팬덤 정치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이제 우려를 표하는 시선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도 그렇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팬덤은 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그 팬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득일까요? 악일까요? 명백하게 민주당에는 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의 민주당이 팬덤과 관계 맺는 방식이 매우 민주당의 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일부의 정치인들이 자기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팬덤을 이용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대다수의 국민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독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정의당 정치인분들에는 팬덤이 있는 걸 못 들어왔어요?
저희는 약간 역팬덤이라고 하면 좋을까? 보통은 이제 당에 문제들이 있거나 좀 예. 이제 구설수가 오르면 이제 당원들이 일단은 좀 방어막을 쳐주고 그러시잖아요. 다른 이제 큰 두 개의 당에서는. 근데 저희는 당원들이 나서서 오히려 더 회초리를 때리시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이 건강한 문화일 수 있다고도 보고. 당연하죠. 팬덤은 네. 바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점 지적해 주셨다고 보는 게 팬덤은 정치를 감성적으로 바라봅니다. 감성적으로 바라보면 어유 무조건 감싸줘야 된다라는 것.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의당처럼 이렇게 한다는 건 정치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할 정치를 정말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새 국민의힘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네. 정광훈 목사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께서는 사역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만 정치에는 이제 관심을 끊으시는 것이 종교에도 좋고 이롭고 그리고 정치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행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최근에 이 발언하신 내용 아세요? 공천권 그, 관련된 그것도 있고 뭐 특정 직종의 이 성적 비하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 어떤 말씀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찾아본 게 아니라 요새는 그냥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시민들을 이제 뉴스로부터 자꾸 등 돌리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광훈 목사 얘기 나오니까 이 홍준표 시장 해촉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홍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별로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이번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정광훈 목사라든가 그런 이제 극우 단체들하고는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위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홍 시장님에 대한 해촉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이것은 김기현 대표가 좀 판단을 잘못하셨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말도 한다. 근데 사실 이 젊은 사람의 팬덤 같은 거를 갖고 있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나이 먹은 정치인이 바로 홍준표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홍 시장이 어떤 그런 젊은 층이 나름대로 또 이렇게 환호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감성을 특별히 이해하고 계시다기보다 예. 이제 그 가지고 계신 별명이 뭐 홍카콜라 이런 별명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사이다에 진 건지 뭐 그러게요. 뭐 아마 예. 반은 자칭 반은 예. 타칭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런 젊은 층 등의 감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청년층들이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청년층에 대한 지지 뭐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요새 청년 무당층 굉장히 늘었다 이런 소식 심심찮게 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제가 의원님 모시면서 살펴보니까 이 세 번째 권력이라는 네. 부분을 출범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박지원 위원장도 오시고 네. 또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 얼굴을 드러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당 창당, 그러니까 뭐 9월 재창당 의미에서 해석을 해보면 좋은지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좀 네. 궁금했습니다.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의당에서는 뼈를 깎는 재창당 작업 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지금까지 이제 여러 양당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러 당내 뭐 의견 그룹들에서 어떤 방향의 재창당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백가쟁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제가 함께 공동대표로 있는 이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모임에서는 신당 창당에 준하는 당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당의 어떤 지향하는 바 그리고 당의 정치적인 전략 그리고 당의 어떤 조직의 방향 이런 것들 모두 다 지금의 시민들이 바라는 이 지긋지긋한 양당 공생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선이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모임의 공식 출범식에 이제 박지원 위원장,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전 비대위원, 전 위원장. 네,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모셔서 각각 축사를 들었는데요.
두 분을 모시게 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 세 번째 권력이 지향하는 정치적인 어떤 미래 정치의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극단적인 대결만 남아있고 그 어떤 대화나 토론이 없는 상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 다른 의견들이 아예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만나지도 않고 손가락질만 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로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팩토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도 뭐 박지원 대표도 여러 사안에 비해서 대해서 저와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기득권을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또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청을 드렸고 충분히 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두 분 다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오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견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가셨어요. 뼈를 깎는 재창당. 네. 그렇죠? 그 재창당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그 지난번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정의당의 사실은 지지율이 아주 떡고른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네. 올라갔다 내렸다가 0.1%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3.23. 근데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뼈를 깎는 재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유가 어딨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의당의 정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의 왼쪽 방을 쓰는 정당이라고 했을 때 그 전략이 명확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어떤 지지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권력 그리고 제가 지금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민주대연합은 끝났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당의 존재 이유 혹은 제3당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국민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양당이 있는데 이 양당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면 사실 국민들이 제3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양당이 다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서 제대로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국민들께서 그 정당을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 정의당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을 때에는 명확하게 국민의힘 내지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들과 대척점을 서면서 그리고 민주당과 필요할 때에는 연대연합을 하면서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나왔었던 시간을 봤을 때 즉 양당 중에 한쪽에 무게를 싣는 방식의 정치가 우리에게 양당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획이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제 기억으로는 그 민주당이 이중대 소리 들었을 때 지지율이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 기억으로는 선거법 바꾼다고 그러고 그것과 공수처법 소위 말한 검수완박 완박법 이거 서로 맞교환하면서 할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왼쪽 방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방이었나요?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이 조국 전 장관 임명 때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것은 심상정 전 대표가 여러 차례 나와서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었고 그러나 오판이었다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이 국회의 다당제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완전히 무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인 해석이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해석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쪽이지만 적어도 그때의 정의당의 선택은 어쨌든 하나의 명확한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라기보다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기는 한데요. 최근 네. 들어서 이제 외교 안보 관련한 이슈를 좀 살펴보면 한일 문제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 도감청 이슈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약간 공분을 사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인데 왜 다른 나라를 비호하는 것 같지라는 인상을 심어줄 때가 좀 많다라고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리스크는 사실 누적된 리스크들이죠. 언제부터 누적이 됐을까요? 뭐 가장 가깝게 멀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부터라고 네. 얘기를 하면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도 그렇고 이제 지난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이번 도감청 문제에서도 국민들은 도감청을 물어보는데 정부는 위조를 가지고 답하고 이런 동문서답이 계속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의혹을 스스로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 불신감을 계속 스스로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불신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가져가야 되는 외교적인 실익의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가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 동반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질문이요. 근데 거기 등장하는 프랑스라든지 네.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모두 같이 거짓 이거 문건에 있는 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입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들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얼만큼 위조되어 있고 얼만큼 진실이냐 이전에 미국이 그래서 우방국이라고 하는 동맹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도청을 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부터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간다면 국민들도 납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심지어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김태효 실장이 했었죠.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 선의의 도청을 했다는 건가? 선의의 도청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도청에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영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하지 말고 사실관계 명확히 좀 밝혀주는 걸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견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동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 하고 지적할 거 하고 사과 받을 거 받고 그럴 정도로 견고하다는 걸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대로 묻고 있지 못한 모습이 사람들의 불안을 증폭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상회담 의제 안으로 올리는 것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야당을 충분히 지렛대로 쓰실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맞아요. 싶어요. 그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이런 문제는 세게 나와도 미국이 어떻게 못한다. 그럼요.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뭐 전례. 그러니까 이게 도청이라는 게 2017년 6월에 데어슈피겔 그 독일 시사 중간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보도를 했는데 그건 거꾸로 베인데라고 도이체 그러니까 독일의 분데스나크리텐디스트 그러니까 이 연방 정보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 백악관 뭐 미국 이 주요 기관들에 다 도청을 했다는 거 거기서 폭로한 거예요.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인가? 뭐 그때도 또 이제 독일은 막 그 스노든이 그 자신들을 도청했다 그랬을 때 미국을 막 비난하다가 자신들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비교적 아주 차분한 그러니까 그 세계가 돌고 도는 거는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따지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예. 네. 그 의원님께서 굉장히 차별적인 행보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저는 보여주고 계시다고 제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들 만나서 뭐 이게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이게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좀 미뤄뒀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좀 추진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대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종교계라든지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가요 이제 상황이? 일단 이재명 대표님의 그 말씀은 사실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죠. 이 차별금지법의 연원을 따져서 올라가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공약이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공약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걸 통과시키는 것은 최종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심의가 되지를 않았어요. 국회 소위원회 상정이 돼서 심의된 적이 없는 법입니다. 처음부터 통과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국회에서 토론이라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적어도 169석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당수라면 그런 일은 해놓고 나서 하지만 통과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너무 안타까운 유체이탈이고 그런 발언을 통해서 실제로 상처받는 지금도 차별받고 있는 여러 국민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셔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저희가 이 TV 방송이 보도되는 시점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올해 네. 22일이죠. 네. 많은 행사들도 앞두고 계실 것 같은데 네. 현재 우리나라의 이 장애인 인권 보장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선진화까지 갈 길이 아직 먼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정말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해왔었던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장애인권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한참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장애인권 의제 중에서 탈시설에 관련된 의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이제 대학을 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장애가 심한 사람들 그리고 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시설을 가게 되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 경제력 10위 이 세계 경제 대국 대한민국이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 그 미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왜 누군가는 대학에 갈 때 누군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걸 이대로 놔둬야 하는가? 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설에 가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면 충분히 누구도 시설에 보내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직 이런 제도적인 개선들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혹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날을 기점으로 좀 국회에서의 제도 개선도 좀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네. 지금 차별, 대학 이런 말씀하시니까 천원의 아침밥 어떻게 보십니까? 천원의 아침밥 뭐 지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본 건 뭐냐면 대학에 안 간 30%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목숨을 안타깝게 잃었는데 발견된 그분의 가방에서 사발면이 나온 그 생각을 저는 정치권이 벌써 잊었나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어떤 정책이 복지의 사각지대만 양산을 하는 정책이라면 과연 그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정치권이 너무 대중적인 이슈들에만 천착하고 손쉽게 예. 생색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만 통과시키고 진짜 중요한 문제들,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그것을 그러면은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지하철 앞에서 1,000원의 아침밥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정말 하실 일, 목소리 낼 일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차별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지금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활동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방송된 날이 장애인의 날이라고요. 네. 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비장애인이 살기 편한 세상은 장애인이 살기도 그러니까 장애인이 살기 편한 세상은 비장애인이 살기도 편한 네. 세상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돌본다는 차원에서 두 번째 이 장애인의 한 80% 훨씬 넘는 숫자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된 경우라고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잠재적인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장애인 문제를 바라볼 때 접근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은 훨씬 더 옅어질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